전하, 잔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5 4 3 기업인들 2 사람을 1 존중 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진걸 TV 이정원 TV 인사이트 TV로 들어와 주신 분들 또 모두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안진걸 TV 이제 목요일마다 제가 화요일날은 하은기 소장이랑 빨간 TV, 수요일은 임세은 변희재 두 분과 좌우중도 합작 토크, 그리고 목요일은 안진걸 TV 초대석입니다. 저번에 신정훈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정원 앵커님을 두 번째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정원 앵커님과 박예슬 아나운서님은 항상 요즘에 붙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자, 박수로 안녕히 계세요. 얼른 들어와 주세요. 쭉쭉 들어와 주세요. 지금 네. 안진걸 TV 이정원 TV 빨리 들어와 주세요. 오, 이정원 TV 벌써 이윤구님, 류순영님, 플로레님 네. 벌써 들어와 계시네요. 들어와 계십니다. 네. 인사이트 TV님께서도 오늘 또 예쁜 스타일님, 인사이트 TV님, 다구님, 아콩알님 여러분 들어와 계십니다. 야, 역시 차이가 나는구나. 안진걸 TV에는 네. 또 누가 계시나? 윤소영님, 미키의 살보는 시선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털프가이님, 털프가이님, 박순이님, 강영분님, 네. 아, 고맙습니다. 빨리빨리.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 이거 좀 이따 8시에 허니라이브에서 이정은 앵커님과 박예선 아나운서는 볼 수 있지만, 거기서는 이분들이 MC는 아니라고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오늘 진짜 재밌는 밸런스 게임도 준비해놓고, 성대모사도 준비해놨고, 이제 앵커님 성대모사 준비해놓으셨죠? 성대모사요? 처음 듣는 예. 얘기인데? 아니 이성균이랑 목소리 비슷하다는 소리 이성균? 예. 네. 많이 들어보셨죠? 봉골레 파스타. 오. 네, 봉골레 파스타. 아, 여러분 몇 가지 되자. 자, 좀 이따 또 하겠지만 네. 많이 들어오셨을 때 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성균 흉내 한번 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봉골레 파스타 저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별로 안 비쳤... 아니요, 비슷했어, 비슷했어요. 공감하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봉골레 파스타 좋아해요. 네,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네. 여러분 어땠어요? 비슷하지 않았어요?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십시오. 이성근 앵커를 흉내... 아니, 네. 이정원 앵커님이 네. 이선균 네. 배우님을 흉내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자, 평가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연기도 잘하고 멋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슷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저희 방송할 때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모시고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앵커를 하면서 소장님을 모셨는데 소장님이 오프닝을 하시니까 굉장히 어색하다. 예, 뭐, 안진걸 TV에서 가끔 제가 오프닝 합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예. 하시겠죠. 네, 울등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네. TV 예. 이렇게 3자 같이 방송하고요. 요즘 이제 임세은 TV까지 네. 임세은 식당 TV 많이 떴잖아요. 지금 8,000명 앞두고 이정원 TV보다 늦게 만들어졌는데 출당했어요. 그렇죠.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임세훈 소장님 정말 요즘에 잘 나가시잖아요. 예, 너무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따라가야 되는데 아, 조금 역부적인 것 같기도 하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정원 네? TV가요 4,720명입니다. 오늘 우리 방송하면서 5,000명 만들어드리자고. 네. 자, 안진걸 TV, 인사이트 TV로 보신 분들 바로 이정원 TV로 들어가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요. 자, 이정원 앵커님은 이정원 앵커님은 이성균 성대모사 했어요. 네. 박희순 아나운서는 뭘로 시작하실 거예요? 뭘 할까요? 저는 모든 자신 성대모사. 있습니다. 그 이재정 의원 성대모사. 아, 저 오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래요. 요즘에 이제 더 글로리가 계속 화제인데 아하.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시즌 2. 아, 시즌 2. 시즌 1 저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아직 다 못 봤는데. 꼭 보셔야 해요. 오늘 방패도 봐야 네. 되겠네요. 그걸 봐야지 정순신 사태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순신 네.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이런 매국노적인 행각도 저는 이 더 글로리에 대입해서 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 예슬아 잘한다. 박예슬 잘한다. 브라보 박예슬. 와 이런 분위기. 잘한다. 아니 제가 오늘 사실은 예. 트레이닝을 입고 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출연하셨을 때 꼭 트레이닝 예. 입고 와야 된다고 소장님도 예. 말씀하시고 우리 텅디 PD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추리닝을 입고 왔는데 오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제 추리닝이 아니고 제 아들 거예요. 이정원 앵커님 네. 그 아드님 아다다스 네 아다다스 아다다스 이렇게 네. 글 하나 들으면 아다다스잖아요. 네. 빨리 집에 가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 이정원 앵커님의 네. 이성균 배우 성대모사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정원을 닮았대요. 이정원을 닮은 분이 아니고 이정원 앵커님이고 이정원을 닮은 이성균 배우님을 모신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한 건 반응이 좋아요. 웃음이 많이 주셨어요. 아리스틴 크크크크크 큰돌림도 크크크크크 네. 그다음에 아다니스님께서 아다다스도 웃으세요. 아리스틴님 이거 연식이 좀 있으시네요. 윤소영님은 글로리를 안 봤어요. 이해 못했대요. 아이고 글로리 안 보면 지금 세간에서 화제 못 끼죠. 맞아요, 맞아요. 요즘 모든 방송에 다 더 글로리를 패러디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도 그럼요. 이거 더 글로리 시즌 1이 예슬아 사과하지 마. 너는 사과하지 마. 아니 너는 벌 받아야지. 사과. 아니 사실 뭐 김건희 화이팅, 건희 화이팅. 너 사과하지 마. 와. 너 벌받아야지. 야, 적응하기 참 쉽지 않다. 하지 마. 오늘은 네. 여러분 오늘은 막 마음대로 하는 방송입니다. 아니 그리고요. 더 살려야 해요. 네. 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그래도 저희 그 허니 라이브 스튜디오는 조금 크잖아요. 여기보다는 네. 그래서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데 바로 옆에 한 30cm, 40cm 옆에서 직접 이렇게 그냥 얼굴을 맞대고 방송하니까 좋습니다. 아 우리 이런 분이 와 사인님께서 허니라는 네. 콤비 추리님은 오늘 아 정말 일 버리네요. 오 네. 플로렌께서 계속 편안을 주는 인상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포마님께서 이정환 님 안녕하세요. 한금꽃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금 수고하세요. 야. 팬들 엄청 많으세요. 아 정말 공정한 생각 공정한 사장님이 열받으니까 아예 50원 무제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정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응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박희선 아나운서님 뭘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더글로리에서 네. 연진이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명신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명신이로. 네, 명신이. 오케이. 네. 자, 명신아, 네, 사과하지 마. 자. 명신아, 네가 또 언론에 나와서 함부로 떠들고 있더라. 그래서 국민들이 개빡쳤어. 너 이제 더 이상 멈추지 말고 계속 가.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건 올해까지야. 기다려 명신아. 넌 꼭 천벌 받을 테니까. 어? 이거 진짜 멋있다. 잘한다. 안민석TV, 이정원TV 소리에 공동을 올리자. 아, 거의 똑같았어요. 이야. 아, 이게 약간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어, 동훈아. 동훈아 화이팅이야. 박예슬 브라보. 브라보 하니까 또 바로 진짜 네, 12시에 만나요 같은 거잖아요. 동훈이다.
야, 진짜 잘한다. 그다음에 윤석님도 와우 잘한다. 네. 그 아니, 와중에 김세진 네. TV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작고 열심히 하는 네. TV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꼭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아, 네. 김세진 TV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오, 더 글로리 바에 11호 약속 금지령이래요. 네. 7시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 6편인가 올라오지 7편인가? 그러니까 7시간 만인가 보죠? 네. 아, 8편까지 있나요? 8편까지 시작했고 아, 아마 오늘 밤에 8편까지 봐야 내일부터 시즌2를 이어갈 아니, 수가 있겠나? 시즌2도 네. 바라볼 수가 있는데 네. 아, 그것도 한번 시간 보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야 아, 이해가 아, 되고 감정이입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차를 두고 예. 내일 시작된다고 바로 안 봐도 되니까 그렇구나. 맞아요. 김세진 TV님 제 광고도 좀 해주시고 이미 엄청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TV 화이팅! 화이팅! 아. 민초이 분노님 네. 안 진 걸 대장님이래요. 안 질 걸 대장님. 네네. 어, 맞아요. 어, 오늘 한국이 호주에 안 질 걸 했는데 져버렸네.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될 일도 안 되고 있어. 아. 역전패 당해버렸어요. 그것도 8-7로 케네디 스코어로. 아 그렇군요. 야구 제일 재밌는 네. 스코어 케네디 스코어가 8-7이거든요. 완전 짜증 나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예. 자 이정원 TV 가서 구독하기 좋아요 중간에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자 예. 지금 한번 볼까요? 예, 네. 방송 시작하지 말세요. 아 이걸 다시 누르면 나와요? 4720명인데. 4720명 여기 네네. 나와요. 네. 아 4,720분이 아프게 올랐어요. 네, 조금 올랐어요. 네. 예. 네. 형님 이 구독자 숫자가 그 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가 더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33명으로 있어요.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틀리죠. 33명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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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프가이님은 저희 이정원 TV에도 들어와 계시는데 안진걸 TV에도 아까 계셨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아,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PC하고 네. 핸드폰으로 야. 두 개로 오시는 네. 거예요. 오, 저도 이정원 앵커 이거 틀어놔야 돼요. 아,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정원 앵커님 네. 지금 구독자 숫자 오류가 있어서 지금 교정할게. 이정원 앵커님께 제가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아하. 제 책 졸전대요. 대단한 한 5,000권 팔렸는데 전액 좋은 게 기부했어요. 제가 이번에도 정의기억연대하고 아, 그러니까요. 또 촛불행동에 10만 원씩 기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수익금 같은 다 모아놓고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었나요? 풋살 경기하고 수익금 220만 원은 또 기증하셨고 인천 청소년 자립관에 근데 네. 한준호 의원팀 거기도 전주 후배잖아요. 네 맞아요. 한준호 의원팀이 상금을 300만 원 받아서 우승을 했어요. 네. 그걸 다시 기부하고 2등이 박시영 TV팀 네. 역시 전주 오 웬일이야 다 아, 전주네. 잠깐만 네. 박시영 전라고 맞아요. 해방 의원 박시영 전라고 그렇죠. 앵커님은 그 유명한 영생고 네. 절대 죽지 않아 아, 안 진 거리 비슷해 안 질 거라고 비슷해 안 진 걸 지지 않는 안 진 걸 맞습니다. 네, 진다는 게 패배한다는 말도 있고 네. 꽃이 진다는 거 있잖아요. 꽃이 안 전 꽃도 안 져. 그러니까 영생이야. 영생고. 그 다음에 한준호는 무슨 어디? 우석고등학교. 아, 전주 우석고, 아, 우석대 네. 재단.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원래 네. 웬만하면 지역 이야기 안 하는데 제 고향으로 가시죠. 제 고향은 한반도. 저는 남북분단도, 동서갈등도, 네. 지역패권도 절대 인정하거나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내 고향은 한반도. 자, 박수. 네, 아, 그래서 이 책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뭐 열심히 쌓인 것 같은데. 되돌아봅시다. 네, 뭐라고 쓰셨어요? 본격 토크 하자네. 네. 친애하는 이정원 선배님께. 예, 저보다는 약간 선배님이십니다. 아유, 그렇구나. 귀한 인연. 네. 좋은 만남. 아. 훌륭한 정치에 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3월 9일 윤석열 당선된 치욕적인 그날 벌써 1년이 된 날. 앉은 건 올리. 와. 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연료도 준비했어요. 안진걸 TV나 민생경 정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저희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걸로 네. 저희가 사적으로 받는 게 없어요. 물론 받아도 아무 문제는 안 돼요. 안진걸 TV 이런 민생경 제가 이제 대표로 네. 되겠습니다. 제가 받아서 써도 되는데 네. 그 돈은 전부 다 우리는 청년 유튜브를 지원해 주고 청년 단체를 지원해 주고 촛불 집회를 지원하는 게 쓴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출연료.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출연료 자 많지는 않습니다. 5만 원짜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저 가방에 넣었어요. 감동 받아가지고 안진걸 TV 출연 받으니까 감동 가방에 입마이 포켓 얼른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사실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게 살짝 열어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와 5만 원짜리 두 장이 들어있어서 저도 뺐어요 이미. 한 주에 한 놓고 번씩 방송해달라고 100% 만들어달라고. 놓고 가면 또 낭패잖아요. 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MP조님께서 베트남 갔다 온 민낭은 명단이 올려주세요. 얼마나 열받으셨습니까. 아 진짜 정말 아니 임시국회 열어서 일어나자 해놓고 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음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베트남에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원이나 지지자 또는 시민사회로부터 더 많은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돼요. 네, 굉장히 자기들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죽하면 당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들이 그 이거에 반영되는 네.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원내대표를 뽑는데도 새롭게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런 때 더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노력을 맞습니다. 좀 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본격적인 네. 토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자 앵커님 뭐 먼저 이 국민의힘 경선을 보셨을 텐데 네.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국민의힘 3월 8일 전당대회 어제 진행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김기현 의원이 되기를 저도 바랐죠. 네, 그래서 김기현 새로운 당대표가 되고 뭐 예상했던 대로 선출직 지도부가 다 그냥 싹쓸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예. 친 윤석열계로 싹쓸이 했고 앞으로 사실 뭐 큰 기대도 안 합니다만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여건들이 조성이 됐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또 놀라운 일들을 국민의힘에서 저지를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거의 뭐 윤석열 주구당, 네. 그냥 윤석열 앞잡이당으로 아예 그냥 윤석열 당 대표로 겸용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 겸 네. 국민의 당 대표 윤석열 그리고 김기현이는 윤석열 비서실장 네. 이러면 되겠더구만. 맞아요, 맞아요. 거의 그런 정말 한심한 당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본민주당이 매우 유리하긴 하죠. 네, 네, 하지만 네. 그래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네, 네. 집권 여당이라는 자들이. 자, 박예선 아나운서님 어떻게 보셨어요? 성렬이가 성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당대표 김기현, 어당김이었잖아요.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인 상태인데 뭐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였던 것은 최고위원들까지도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픽한 사람들만 됐다. 저는 이렇게 당무 개입하는 대통령 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없죠. 오늘 그래서 김용민, 안민석, 유정주원하고 제가 직접 가서 국회에서 이건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네. 그래서 탄핵사유, 퇴진사유가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쩌다가 탄핵당했는지 아세요? 아, 열린민당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 줄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로 탄핵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보다 훨씬 깊숙이 이준석을 쫓아내는 불법 공작, 그 다음에 유승민을 짓밟고, 당심 1위 나경원을 짓밟고, 민심 1위 유승민을 짓밟으려고 룰까지 바꾸고, 네. 지가 직접 룰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체립다봉도 보내고, 그 다음에 김기현을 띄우기 위해서 안철수를 짓밟고 이런 짓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개방 것도 보셨죠?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예 대놓고 네. 시민사회 카톡방도 만들고 전화도 돌리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네. 지가 박근혜를 그 무고형으로 구형해서 2년 선고가 나왔잖아요. 경선에 개입했다고 박근혜 청와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은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다음 주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준비해서 그래서 반드시 탄핵과 퇴진 사유를 추가시켜놓고 형사처벌밖에 해야 된다. 아니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아 정말 본인만 생각하는구나. 국민도 없고 당원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저 국민의힘원들 좀 약간 불쌍하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저렇게 목소리도 못 내고 있을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입법부의 하나의 하나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친 이준석 계열의 뭐 의원들이나 당원들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뭐 당장 새롭게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죽이기에 나섰더라고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김지현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정치의 완전한 청산 계기를 마련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는 네. 당원들의 결정이다라고 해서 아주 김지현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이중을 네. 윤석열이 그러니까요. 이준석을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은 그거보다 더한 말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준석도 이제 폭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당한 게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네, 뭐,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조수진 최고위원도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뭐 쏟아내는 것 같아요.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 했네요. 이준석 현상을 기대하고 30대 영선 국회의원을 당대표로 뽑아줬는데 그게 마치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라고 착각을 하고 당을 쥐고 흔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준석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번 이준석 후보로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천안함 후보 쪽에서는 이준석 때문에 많이 당황한 거 맞다는 거예요. 막 이상한 말 막 퍼뜨리고 자기가 네. 마치 다 취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소리소리 그 안변의 토크에서 배린 네. 대표가 네. 이준석 천하람 이거 개혁부수들도 아니다. 아.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를 찬성하는 자들이고 지들끼리 뭐이러면 윤석열한테 잘 보일라다가 막판에는 그 어떻게 개혁부수가 되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오히려 또 천하람 망쳤다. 네. 막 그 이상한 천하람을 찍으면 뭐 자유를 지키자에서 천 찍자 땡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맞아요. 막 하고 지가 막 배너에 유다인 네. 것처럼 해버리고 막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H님께서 이정은 TV에 네. 예슬님 말 좀 듣자. 또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예슬님. 네네. 또 아니에요. 계속 해보세요. 국민의힘의 네. 이 결과, 아, 그다음에 이준석의 그런 행태, 와. 또는 어쩌면 같은 2030 세대로서 천하람이 완전히 돌풀 뭐 1등도 할 것처럼 하더니 완전히 죽었거든요 이번에. 저는 예상을 했던 결과여가지고 기대가 큰 기대가 없어서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개입 딱 시작해서 김기현 뽑을 거야 할 때부터 아 윤석열 대통령 원하는 대로 가겠다. 저는 이제 그래서 다음 총선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 친윤계와 비윤계 저는 갈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분당이 분명히 될 텐데 네. 어느 당이 살아남느냐. 저는 윤석열 친윤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자멸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나마 나은 개혁 보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이제 저희와 함께 퇴진운동 나서시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최소한 50석? 30석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당을 만들어서 네. 이준석, 뭐 유승민, 천하람 등이 다 탈당해서 네. 신당을 만들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유승민은 폭정이라고라도 네.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근데 천하람 등등은 폭정이 아니라잖아요. 그냥 윤핵관 행태가 문제라는 식만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열이 핵심인데. 맞아요. 그리고 정치검찰의 그 한동훈이나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폐악질에 대해서는 이 점이 잘못했으니까 수사를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게 어떻게 개혁보수예요? 진짜 개혁보수라면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마녀사냥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럼 협치가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네. 뭐 당내 치열한 갈등은 예상이 되는데 뭐 분당을 하거나 이런 단계까지 갈까? 뭐 저는 또 의구심도 들어요.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그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김기현 새로운 당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자리를 떠나버렸잖아요.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또다시 원팀을 얘기했어요. 이제 원팀이다. 새로운 김기현 당대표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진짜 안철수하고 나경원 정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아이고. 이런 멘트를 또 날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는 그 국민의힘 분위기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 그러니까 맞아요. 뭐 다 눈치만 보고 안철수랑 나경원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비겁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것 같아요. 뭐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민생도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안철수 당대표 후보였던 분이 그래도 당을 좀 깨지 않을까 워낙 전적이 많으시잖아요. 좀 않다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팀을 네. 얘기했다니까 이제 원팀 근데 눈치 엄청 보나 봐요. 지가 뭐 수사도 받을 수도 있고 네. 뭔가 발목 잡힌 것도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공천 한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남아서 네. 이번에 안철수와 이준석이 국민의힘당 나에서 상당히 토사평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자존심도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고 장치를 네. 하겠다고 저렇게 안 자존심은 힘들면. 어제 하루 챙기는 걸로 이제 됐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뭐 이런 네.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당의 화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다니까. 심지어 윤석열이 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는 적이라고. 자존심 진짜 없어요. 야, 적이 어떻게 거기 남아있냐. 아니 그런데 무슨 국민을 네. 대변하겠다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선 초기에 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부하는 그런 멘트도 하고 예. 같은 편처럼 막 했잖아요. 안윤연대 얘기했다가 혼나고 나서 그냥 그러니까 항상 못하고 결국에는 유난히 잘 어울리는 유난연대라고 네. 했다고 그러니까 네. 안윤연대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네. 말장난 아니요 유난연대라고 했는데 얘가 이 화 자 네. 우리 인사이트 TV로 보니까 2호 TV가 들어오셨어요. 2호 작가님. 아, 2호 작가님. 촬영동에 아, 정말 저명한 사진 작가님. 네, 맞아요, 맞아요. 2호 TV님. 아까 한마디 말씀하겠습니다. 네, 장기 TV님. 지금 새날하고 네. 빨간아지님이 갑자기 방송을 트시는 바람에 아~ 오늘 우리 시청자가 네. 좀 적은 이유가 그거네요. 아~ 지금 찾아보니까. 빨간아지 왜 그래? 새날이 빨간아지는 왜 그래요? 지금 이정원 앵커님. 어, 진짜. 선생 우리 촛불행동의 상징 같은 분들이고. 바로 잠깐 바로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빨리. 예. 뭐 해야죠. 촛불질 바로 날씨로 했는데. 달려가겠다. 그래도 야. 지금 100명을 향해 안정 팀 100명 다 됐고요. 네. 이정원 팀에서 30명 다 네. 들어오십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쇼츠나 다시 보기로 올리면 또 네. 재방송. 사실 오늘 건 재방송도 해야 돼요. 아, 정말. 재방송도 할 거예요. 네. 기약이 얘길 겁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방송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좀 또 그럼 또 팬 서비스 한번 네, 하시죠. 네. 자, 아까 이제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안 들어온 분들은 못 들었잖아요. 이정은 앵커님께서 이성균 배우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자, 중간에 다시 한번 성대모사 타임. 지금 빠그라지님 방송 트셨잖아요. 네. 이제 성대모사는 파란 아재가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닝 빨간 아재 춘천 아재 닭갈비 진짜 맛있고 빨간 아재 TV 정말 재밌죠. 네. 빨간 아재님하고는 저희 엄청 동지인데 아이 참 아쉽네 이 시간에 그냥 빨간 아재님 빨간 아재님 성대모사 그러니까 말이야. 아, 성대모사 진짜 이런 거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거 좀 미리 좀 알려주시 그러셨어요. 낭낭지는 방송이잖아요. 네, 저는 뭐 봉골레 파스타도 좋아하고요. 또 고르곤졸라 피자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니도 뭘 해야지? 아니 제가 아니, 다시 네네. 다시 이정은 저기 더 톤을 올리셔야 돼. 봉골레 파스타 하나 추가요. 약간 이렇게. 근데 약간 코먹은 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나? 네, 네 맞아요. 봉골레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 태어나서 이렇게 네, 아, 진짜. 웃겨본 적 없어요? 아 그게 별로 없고 차라리 아, 노래를 하라면 내가 노래를 하겠는데 노래를 좀 많이 해서 노래보면 소라소라 울고래 80%도 아닌데 아 진짜 네. 맞아요. 아니 정말 저는 사실 오늘 방송하면서 이 트레이닝 입고 나왔잖아요. 네. 30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트레이닝 입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건 처음이어서 제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 거울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지금 화면 네.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네, 너무 잘 나와요? 아 웃겨요 너무 실패! 네 아 실패! 야 진짜 아아 참 맞아요 앵커님이 앵커님에 대한 예의를 감독이 있어요 네 그냥 워낙 JTBC의 품격 있는 앵커인데 오늘 박예슬 아나운서님이나 텅디피디나 네. 제가 앵커님을 지금 너무 망가뜨리려고 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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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야 되는데. 부엉이님이 동네 백수 같고 친근해요. 파란 트림. 네, 진짜 좋아요. 정말. 아,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8시부터 저희가 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를 방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인기 완전 소소를 소리소리 네. 간판 프로그램으로 아침에 유영아의 네. 뮤지컬멘터리 낮에 박예슬의 톡터뷰, 그다음에 네, 저녁에 이정원의 허니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사실 망가뜨리고 와야 되는데 예. 바로 방송을 해야 해서 예. 왁스를 좀 살짝 발랐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사실 언발란스인가? 트레이닝에? 아니요. 머리 안 감고 딱 묶었잖아요. 예. 아, 머리 안 감고 딱 묶고 예. 왔잖아요. 좋아요. 매우 좋아요. 있었는데 이렇게 네. 오늘 딱 예. 똥머리로 아, 그 똥머리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 똥머리라고 합니다. 아, 뒤에 이렇게 아, 똥머리? 네, 똥똥 아, 예, 예, 예 아유, 그 오늘 저녁에는 그 영화 귀향과 소리꾼의 유명한 감독 조정래 감독 오시고 네, 김현성 호이 여사님 네, 네. 이렇게 두 분 출연하죠. 8시 여러분 좀 이따가 이 방송이 한 7시 좀 지나서 끝나면 하시고 네, 네. 8시부터 이정현의 허니 라이브 저도 기습적으로 아이고. 전화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방송 도중에 제가 전화를 해버려야지. 아 정말요? 전화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화 해버리는 거예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전화 주세요. 자 그래서 저기 이정원 앵커님께서 이성균 배우 성대모사에 실패해서 안 됐습니다. 자 박예슬 아나운서님 투입돼야 됩니다. 아, 네. 예. 뭐 할까요? 글로리 김명신 심판 버전. 김명신 심판 버전으로 갈까요? 한동훈 심판 버전으로 갈까요? 근데 아까도 보니까 아까 김건희 심판 버전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 흉내도 잘 냈지만 어떻게 그런 걸 다 외우지? 왜 오는 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밤에 집에 들어가서 바로 앉아고 한 시간씩 연습해요? 아 그 대본 써서 아, 외운 거? 그게 아니고 네. 이 분노가 이르다 보니까 더글러기에 약간 그 문동은 배우 역할로 나오던 송혜교 씨의 감정이 읽히더라고요. 아. 요즘 국정 상황이 딱 윤석열이 예. 국민들한테 폭행을 가하잖아요. 예, 저는 맞습니다. 저렇게 뻔뻔한 대통령이 어떻게 네.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까?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학교 폭력, 권력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자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비슷하고요. 네. 문동훈님, 송혜교님과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목소리가 비슷하고 그 내용도 글로리의 내용이랑 맥이 닿으면서 지금 현실 권력을 풍자합니다. 자 지금 자 이건 정말 수천 명이 봐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네. 만들어 돌리는 걸로 하고 아하. 자 원래 보통 이제 시작할 때. 네.
편지를 쓰고 시작하더라고요. 예. 보고 싶은 명신에게. 명신아, 오늘도 네 남편은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고 있어.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할지 몰라. 그런데도 너는 죽도시장에 가서 큰돌이 대게를 들고 사진을 찍더라. 참 대단도 하지. 앞으로 너의 행보 계속 기대할게. 명신아,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곧 국민들이 너를 심판하러 갈 거야. 만약 하늘이 너를 도운다면 천벌, 그렇지만 국민이 이긴다면 형벌. 기다려, 곧 갈게. 와, 이야, 진짜 잘한다. 하늘이 도와줘도 천벌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이 도와줘도 천벌이 불가피한 사람. 아, 죽을 때까지 벌 받아야 돼요. 하늘이 벌하기 전에 이미 국민들이 뭐라 할 거다, 형벌. 야, 진짜 잘한다. 너무, 아니, 너무 화가 나요. 예. 아니, 도대체 죽도시장 가서 왜 이렇게 큰 대게 들고서는 이름을 지어줘요?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오늘 아침에 소리소리 제가 흉내 냈더니 네. 김병삼 부장님이 수출 올려줘 말 보고 있어요. 아, 아 이거잖아요. 아, 예, 큰돌이 예 이름 지어줘요. 큰돌이 네. 이거 팔지 말아요. 큰돌이 근데 찜쪄주세요. 아니 근데 대통령 아저씨랑 함께 찜쪄주세요. 근데 옆에 있는 놈이 더 웃겨. 야, 바쁘니까 빨리 줘 그래. 상인들은 더, 상인들이 더 바쁘지. 그렇죠. 제가 예. 우리 방계선 아나운서 그 성대모사 하시는 거 딱 끝나고 나서 좀 인터넷 뒤졌어요. 예. 대사를 한번 이성균 목소리로 글로리 대사를 한번 해볼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균 이성균 배우 네. 성대모사에 도전합니다. 네. 이정은 앵커님. 저도 뭔가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서. 나는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보다... 뭐 할까요? 뭐가 좋아? 뭐 10가지 대사 모음이 있는데? 이거예요. 아, 좋아요. 오케이 할까요? 네. 이 대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을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괜찮나? 이게 제가 좀 생각할게요. 아니, 그래? 아, 진짜? 아니,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감정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볼게. 근데 이성균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좀 나왔어요? 네. 만약에 이게 가해자에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 이거 유튜브에 그 네. 또, 뭐, 방송을 계속 이어가려면 성대모사도 배우고 연기도 배워야 되는데. 내 감정을 이입을 해서. 네. 난,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아, 네.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성균 목소리 좀 나왔어요, 여러분. 맞아, 이성균 좀 나왔죠. 하나만 더 할게, 아까. 야, 지금 계속 한번 해봐. 이거 딱, 그거래, 이거 진짜. 네. 아까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했던 거. 사과하지 마. 사과 받자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걸었을까? 넌 벌 받아야지, 연진아.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날 도우면 천벌. 와, 아 이거 감정 좋았어. 와. 네. 비슷한 것 같진 않은데. 역시 솔림께서 역시 안 비슷하다. 솔림께서 다큐 성우분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성균 배우 목소리도 네. 일부 나왔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큐 배우 같다. 근데 사실은 같다. 제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제가 그걸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뉴스 하는 것 같다. 아...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또 그 노래를 부르면 찬송가 부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아 참 쉽지 않아요. 연기를 배우고 싶어요. 연기 봐. 연기 좀 배우겠습니다. 우리 두 분 너무 저도 네, 저도 약간의 성대모사. 네. 아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이정원 앵커님. 아이 죄송합니다. 이정원 앵커님. 네. 박희선 아나운서님. 하하하하. 문재인입니다. 하하하하. 아이 죄송합니다. 너무 저 지금 들은 거 뭐냐 왜냐면 누구지? 누굴까? 아니 이정원 할 거 따라하시는 줄 알았어. 저도 약간 제 후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네. 흉내 잘 내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네, 아 문재인 대통령 흉내 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때는 비슷하다는 말도 좀 아, 진짜 아니, 전화 한번 해볼까? 문재인 진짜 똑같이 흉내 내는 아 전화해가지고 아 정말? 문재인으로 이야기 나오나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아 진짜요? 네. 아 정말 똑같아요. 사실은 이 후배를 한번 네. 불러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를 받을지 모르겠네. 제가 연결하는 사이에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정원 앵커님 방송에서 네. 수산나 개님이 안소장은 실패. 죄송합니다. 저는 실패. 만세야. 실패. 야, 근데 지금
안진걸 소장님 알지? 우리 진보 유튜브에 아주 그 대가이시고 훌륭한 우리 안진걸 소장님 방송에 출연을 했거든. 이거 생방이야. 방송 나가고 있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옆에 계시는데 안진걸 소장님이 방금 문재인 대통령님 흉내를 내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 교수님 완전히 실패했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뭐 일단 도전하는 소장님이 아름답습니다. 예 교수님. 네. 이정원 앵커님 말씀에 하면 문재인 대통령 흉내를 완벽하게 내신다는데 네네. 실례 갑자기 전화돼서 실례지만 한번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한번 해주실래요? 아 그럴까요? 예 앵커님이 너무 잘하신다고 자랑했어요. 구원 투수. 네. 우리 이만세 교수님이시죠? 네 이만세 교수님. 이만세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 지금 수백 수천 명이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에요. 예, 우선은 이 과정은 예, 공정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결과는 이 정의로울 것이에요. 예, 우리 예, 이 이정원 앵커님이 참 예, 수고하시고 우리 이 안 소장님도 예, 저를 뭐 흉내 내셨어요. 오. 와 이거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와. 진짜 잘하다. 지금 난리 났어요. 네. 교수님 똑같아요. 오바마. 네, 김대중 대통령도 네. 하시고 오, 많이 있어요. 아 김대중 쉬어야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한 번만 하실래요? 잠깐만. 예 사랑하고 예, 아주 예, 존경하는 예, 우리 현이 예, 우리 이정원 앵커님 예, 그리고 예, 우리 예,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예, 우리 안 소장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DJ입니다. 예, 양쪽 예,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동하는 양심이 예, 필요한 예, 시점입니다. 이상 예, DJ였어요. 이야 대단하죠. 와. 마이크를 조금만. 자 우리 노무현 네. 대통령님도. 와 아니 이정원 앵커님께서 노무현 네. 대통령도 흉내 내셔야 된다는데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은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일단 아. 제가 그. 지금 운전하다가 우리 정원이 형님 전화하셔서 지금 갓길에다 세워놔서 아이고. 네, 지금 고속도로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예예예. 우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만세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선재입니다. 유리 서울의 소리 허니 이정원 앵커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방송이 필요하면 저에게 전화주세요. 정원 이순재입니다. 오. 멋지다 따지지도 않고 소리 재밌게 해드립니다. 이만세 교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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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수님 저 웃음소리 닮았죠 문재인 대통령님? 아 예예예 예, 예. 이 교수님 재밌었어요. 계속 도전하는데 반응이 안 좋습니다. 자, 이정원 앵커님 마지막 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만세야, 고맙고. 오늘 구원투수의 역할을 톡톡해줘서 정말. 아, 아이고. 내가 죽다가 살아난 것 같다. 아, 박수! 감사합니다. 아, 그래, 고마워. 네, 전화할게. 다들 반응이 네. 엄청 좋아요. 아니. 파란아재 친구 찬스 와 성공. 아~ 아~ 아니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아, 홍보해드려야 돼요. 네 이만세 전북과학대. 전북과학대 교수님. 전북과학대 교수님이시고 예. 네 전주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문 MC세요. 아 전문 실제 MC도 하시면서 제 후배이고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 또 사회면 사회 뭐 행사면 행사 또 뭐 개그맨 까지 활동할 수 있고 진행의 귀재 아주 전주와 전라북도의 인재입니다. 예, 아니 진짜 이번 거 진짜 잘하시죠. 제가 이제 우리 네. 방송 오늘 풀로 재방송도 하지만 이만세 교수님 것은 네. 따로 편집해서 올리고 네, 안진걸 TV의 문재인, 김대중, DJ 그다음에 이순재 전격 출연 아, 올리고 쇼츠도 네. 우리 예슬님 쇼츠랑 같이 운동은 패러디 쇼츠랑 네. 와 대단하다 yeah. 성공적이라 보다 파란하게 성공적 잘했죠? 오, 오. Yeah. 최고였어요 구원투수 와 이만희 교수님 진짜 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하죠 아니 네, 이런 게 유튜브에 네. 갑자기 이정원 앵커님
이분 이만세 교수님한테 연락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 바로 지금 연락해서 한 거잖아요. 사전에 정말 전화한 거 아니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야. 정말. 네, 만세야 고마워. 네. 이정원 앵커님. 아 살아났다. 이정원 팀에 들어오신 분 늘어났어요. 아 정말요? 소문 소문하면서 쭉쭉 우리 수산나케님께서 그리고 네. 안 소장 너무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진짜 네. 우리 이만세 교수 한번 네. 방송 불러서 그래야겠네요. 네. 네.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아, 우리가 임나님께서도 네. 재밌었어요. 네. 재능이 뛰어나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조금 진지한 이야기. 네. 3.1절 진짜 3월 1일부터 지금 3월 9일까지 네. 어마어마한 추억이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지금 뭐 무슨 경술국제 밑에서 올해가 뭐 무슨 년이죠? 개묘년. 아, 개묘국치라고 지금. 네, 맞습니다. 3.1절 기념사 최악의 네. 일본 제국주의자 논리 그대로 용산 총독부 총독이다. 지금 별명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제2의 이한용. 뭐 그다음에 기시다의 시다. 네. 기시다의 시다발이. 뭐 이런 별명이 다 나오는 거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다가 국민들을 보는 69시간 일할래 64시간이라 선택이라고 그러고 지금. 네. 완전 2030까지 빡 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야, 오늘 일단 오늘 오후에 예. 들어온 뉴스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뒤입니다.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만나서 정상회담도 갖는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2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말 뉴스를 전하듯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러려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3.1 독립운동 104주년 기념일을 친일 기념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고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예. 해결 방안을 말도 안 되는 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음 주에 일본으로 달려가기 전에 사전에 정지 작업 차원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버리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네, 이러려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죠. 이 관련해서 기사가 있고 댓글들이 엄청나게 붙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뭐 삼존도의 굴욕이라는 네. 이재명 대표의 표현도 있었는데 뭐 그날이 그때 G7도 열리나 보죠. 그러니까 G7에 사진 한번 찍으려고 네. 결국은 맞습니다. 나라를 그다음에 민족과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자존심을 자긍심을 통째로 팔아버린 제2의 이한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4시에 민주당도 주최하는 강제동원해법 무효 본국민대회 네. 5시에 이어서 있는 윤석열 퇴진 본국민대회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 총렬 규례서 모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힘이 들어요. 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발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계속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힘이 정말 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요 요즘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3.1절 기념사 이후 그리고 이번 강제동원 배상 해법 내놓은 거 보고 아 진짜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 국민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팔아넘기겠구나 이거 잘하면 독도까지 곧 넘기겠다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네, 독도 오늘... 주변에서 일본해라는 명칭 쓰면서 훈련도 하잖아요 자대가. 그 독도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진짜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뭘 받고 싶은 건지 본인이 일본한테 뭘 받기로 약속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의 역사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뭐 보이는 건 일본 기시다 정권하고요. 예. 미국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가 좀 나아져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를 네. 미일 동맹으로 견제를 하는데 한국을 그 하이 파트너, 맞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도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일본은 대등한 파트너인데 한국은 부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꼬봉 삼아가지고 네.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전쟁 만약 전쟁 우리만 다 죽는 거죠. 미국,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도 안 할 수도 있고 자이대는 그 팀에 한반도 다시 침략해서 언제든지 다시 아시아 대륙. 특히 한반도를 먹을 수도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이게
이게 2030들에도 이 분노가 많이 퍼지고 있나요? 어, 그럼요. 지금 많은 친구들, 네. 원래 정치에 관심 없던 네. 친구들이, 저도 SNS에 사실은 개인 SNS 계정은 네. 정치적 발언 안 올렸어요.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 내놓은 기사 사진과 제가 처음으로 SNS에 이게 대통령이냐? 나는 영업사원으로 고용 안 했다. 나라까지 팔겠다 해서 올렸더니 네. 좋아요를 친구들 많이 눌러줬거든요. 아, 이번에는? 네. 사실 제 네. 친구들이 정치 무관여층이 많아요. 별로 크게 관심을 안 두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좋아요를 누르는 거 보니까 아,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 네, 다행이네요. 진짜 네. 대한민국 미래는 청년들이겠는데 만약에 청년들이 이런 문제까지 무관심하다. 예를 들면 뭐 평소에 촛불집회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전 국민이 알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노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아, 그러니까 말이야. 토요일 날 집회 때 진짜 많이 모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이라 이놈 새끼들 정당 이름이 우리 민중의 힘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그 광화문 광장에 서 계시는 그분을 만나고 왔잖아요. 아, 이순신 네, 동상 앞에서 1인 시위 하셨죠. 네. 김민석 의원님, 네, 강득 네. 의원님, 그다음에 또, 강준현. 아, 강준현 전 아, 네. 강준현 세 분하고 이정은 앵커님 네 분이 맞습니다. 4인 1인시 네, 갔어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많은 분들이 박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2척의 배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고 그분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 이건 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다 팔아먹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가가지고 기시다 정권하고 국빈 대우받으면서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요. 이것은 나중에 도대체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지 정말 답답하고요. 그 이순신 장군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폭주 이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때가 됐다. 임계점에 네. 이르렀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정확히 1년 만에. 네, 정확히 1년이잖아요, 네. 오늘이. 요거, 요거 3월 9일. 서울에서 네. 만든 피켓. 네, 새로운 만든 피켓. 네, 민주파기 검찰도 윤을 타도하자. 요건 촛불행동이 만든 피켓. 네. 정치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근데 또 있어요. 친일파 몰아내자도 있는데. 네. 아, 그거 없어졌네. 아, 친일파 몰아내자. 피켓님, 아, 친일파 문화진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3월 12일 부산에서 네. 정통 보수세력과 함께하는 태극기 촛불 연합집회 3월 12일 오후 4시 부산입니다. 부산 경남분들은 대구 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양윤석 네, 박사님, 양희삼 목사님 다 오시니까요. 아, 가방 안에 있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제가 아까 가방 안에 피켓이 100개 정도 있다 보니까 네. 빠뜨린 것 같아요. 근데 피켓 요정이 네. 항상 가방에 피켓이 나와요. 어제 그 1인 시한 걸 네. 이정원 TV 쇼츠로 올리셨나 봐요. 맞습니다. 예, 올렸고요. 저희가 예. 이제 어제 김민석 의원님이랑 같이 시위를 네. 하면서 김민석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한 말씀 하시죠. 이건 국권 농단이다. 아, 네. 국권 농단. 국권을 팔아넘긴 농단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 대한민국 아, 표현이 좋네요. 네. 예. 완전히 말아먹은 거고요. 뭐 국권 또 국격을 농단입니다. 뭐 국격을 뭐 완전히 떨어뜨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땅바닥까지 떨어뜨렸고 지하 뭐 한 10층 아래로 계속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법 농단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 네, 무력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법을 농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국민 농단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외면하고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역사와 미래의 농단입니다. 네. 국법농단, 국민농단, 예, 국경농단 예. 이런 것만으로도 해도 뭐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 예. 또 얼마나 많은 탄핵 사유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기다릴 예.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검찰 공작 수사를 윤석열과 한동훈과 용산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개입했잖아요. 네, 계속 영장을 맞습니다. 청구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불법 탄핵 개입이거든요. 사유고요. 탄핵 사유고. 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당 내부에 개입해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짓밟고 그거 다 윤석열 의중이잖아요. 윤석열이 지시한 거죠. 네. 공무원이 직접 동원됐습니다. 중대한 불법 사유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하나 못 끌어낸다면 네. 이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허양을 허용을 안 하죠. 근데 1년도 안 됐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1년 됐잖아요. 1년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과감하게 네, 끌어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희선 아나운서님도 이번 주말에는 나와야죠. 예. 아, 진짜 너무 분노가 일어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게 현재 너무 자괴감이 이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들어요. 네. 내가 이 나라에서
참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였고 역사적인 의미가 네. 있는 나라였고 그런 자부심을 느꼈던 나라에서 한순간에 자괴감이 있는 나라 바뀌었어요. 이렇게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국민들의 그런 분노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다음 주에 곧장 그렇게 일본으로 달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으로 달려가가지고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네. 미국한테 정상회담 구걸하면서 우리 전기차 당했죠? 네. 그러면 또 반도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대책도 없어요. 완전히 나라를 그냥 미국과 일본의 극우 정치인 또는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정치는 갖다 바치는 겁니다. 네. 왜 도대체 윤석열에게는 국익이나 민족이나 결의의 이익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 자존심, 자긍심은 다 얻다가 버린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치는 잘 공작 수사해가지고 유명세를 떨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민주당으로 기웃거리다가 이제는 조국수한 다음에 아유 국민의힘이 나를 도와주네요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가고 청공, 건진, 김건희 이런 사회비 무속 세력의 조정을 받고 근데 일본에 이렇게 나를 갖다 바친 이유가 청공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 일본하고 무조건 잘 돼야 된대. 그래야 대한민국 흥한대. 청공이 지시가 있었어요 지침이. 노동자일 때 다 죽여야 된대. 그래야 데모가 없어진대. 와. 이런 무식한 말을 청공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조문하지 말라니까 이래서 조문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청공 네. 오늘 청공 특종도 소리 있었죠. 네. 예, 박의사는 잠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 이명수 기자님이 귀국하고 있던 청공 스승이라고 불리는 청공을 인터뷰하러 갔어요. 네. 관저 개입했냐 안 했냐. 관저 방문했냐 안 했냐.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자꾸 언론이랑 인터뷰를 안 하고 피해 다니시냐. 대답 좀 해주시라. 더니 청공 스승이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기자랑 얘기 안 한다고. 얘기 안 한다고 계속 걸어가더라고요. 그럼 박예슬 아나운서 가야 되겠네. 근데 옆에 그 신정혜 씨라고 네. 신경혜 네, 신경혜 씨라고 최측근 최측근인 분한테도 인터뷰를 시도하셨는데 거치시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문을 계속 열었는데 기사님이 문을 못 여니까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타더라고요. 아하. 결국은 지들 동선이 소리 노출된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제 향후의 대통령실 대응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유독 예. 민감하잖아요. 김건희 씨 그리고 청공 얘기만 나오면 네. 대통령실이 무조건 고소 고발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가나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번에 이 사태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나선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요. 저는 인정하는 거다. 청공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실에서 말 그런데 요즘에 건지는 뭐 한대요? 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실세는 건지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청공이 네.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지만 그런 와중에 실제 김건희 옆에는 김건희가 건진이 붙어가지고 아하. 내 신딸이나 다름없는 건희를 챙긴다 이런 의혹이 돌고 있어요. 이걸 추적하는 네. 기자들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있어요. 한번 보시죠.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터질 겁니다. 예. 조만간에 또 특종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관저도 네. 김건희가 아니라 아니 청공이 아니라 건진이 간 거 아니야 이런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언론에도 그런 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 청공과 건진을 좀 헷갈려서 예, 헷갈렸을 수도 있고 수 있다? 청공 직접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공도 건진도 갔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청공은 지금 이거잖아요. 안 갔으면 안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걸 말하면 되잖아요. 이러잖아요. 부인도 신도 안 하기로 그랬다. NCND 뭡니까 지가 일종의 자기는 신계에 있기 때문에 세속세계의 질문에 확인도 부인도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농단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시 범국인대에 강제동원법 무효범국인대에 5시 윤석열 타도 촛불 대행진 그다음 3월 12일 일요일 오후 4시 부산에서 있는 좌우중도합작 총궐기 앵커님은 발언을 네. 이번 주는 아마 대한항공 사무장 정의당 부대표도 했던 박창진 선생님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한참 매주마다 이렇게 네네. 유명한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특징전분들이 네. 앵커님은 뭐 다음 주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죠. 덜 유명하니까 나중에 아니야 별말 선생님 이정원 앵커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아니, 정말요? 유명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렇군요. 편집 PD님이 팩트 폭격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TV 지금 나오려고 줄 서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저희 방송 나오셔서 한번 나오라고 하시고 한참 기다렸는데 날짜를 안 정해주셔서 바빠요. 스케줄이 바쁘세요. 네 그렇군요. 자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또 네. 이 시점에서 우리 일단은 우리 청년 농부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 싸우는 네. 경북 상주의 청년 농부 힘찬 하루 녹가 경지진에 드시고 네. 밸런스 게임 준비했다면서요. 텅디피디님이 네, 텅디피디님 준비한 준비하셨다고 아주 재미있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가지 말고 계속 봐주세요.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예.
자, 네. 주세요 얼른. 네. 버섯 요겁니다. 녹각 영지. 네. 진행이죠? 사슴뿔을 닮은 영지 버섯입니다. 아, 이거 원샷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유기농입니다. 원샷 하셔도 돼요? 원샷 해야 돼요? 무농약 녹각 영지 버섯. 아하. 햇살 남은 버섯 농원에 네. 힘찬 하루.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네. 몸에 좋은 느낌 확 들어요. 얼마 양 안 되니까 이겁니다. 저는 좀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저는 몰래 먹으려고 마실게요. 아... 예. 그렇죠. 요거 있고 산삼순배. 산삼순배까지 아, 그것도 같이 먹어야 돼요? 네, 같이 먹어봐요. 아니 이게 막 녹가고 예, 산삼순배. 자 그런 타이밍에서 네. PPL 영상 하나 보고 아 1분만 네. 그럼 PPL 영상 보시고 여러분 우리 이정원 앵커님 방신한 한숨에 밸런스 게임 재밌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우리 삼삼순백 사면 산삼 떡도 줘요. 아. 그 다음에 치맥감도 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비스로. 네. 자 산삼순백 드십시오. 아, 네. 이야 오늘 이건 뭐 그냥 개탄 날이네. 못 가고 네. 있어요. 네. 어떻게 가야 되죠? 막 저는 보세요. 뽕스레 나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뽕스레 나고. 그 다음에 아, 마이보험 체크는 좋네. 진짜 보험. 네. 이렇게 친절하게 컨설팅 해주고 네. 광고는 하지 않고. 어허. 광고는 안 하니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서 가입해버렸잖아요. 예, 산삼순배 치명안하고 산삼떡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제가 예. 가져가서 제 아내 주면 안 됩니까? 야, 그러십시오. 그렇죠. 아~ 제가 먹었으니까. 아까 방금 버섯 진액 드셨으니까. 그다음에 마이보험 체크. 산삼순백은 1666-1080. 네. 마이보험 체크는 1800-7917. 춘천에 춘천 아재 닭갈비도 맛있어요. 진짜 역시, 맛있어요. 네. 역시 잘 나가는 벨루가 세라믹 발사 마사지기. 정말 네. 많군요. 아유, 아닙니다. 햇살 남은 버섯 농원은 청년 농부가 네. 윤석열에 맞서 싸우면서 우리 안진걸 TV, 오마이 TV, 매부쇼 애청자래요. 서울의 소리도 애청자래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제가 돕는 네. 광고도 받고 또 도와주는 기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요. 네, 네 진짜 좋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준비했나요? 정대 PD님? 네. 그러면 게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밸런스 게임 네. 방법은 우리 이정원 앵커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 청대 PD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네. 5초 뒤에 제가 답변을 하는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아 빨리? 네. 5초 안에 네. 5초 안에 제가 돼요. 뭐라고 답할 것이라는 것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그거? 지금 이벤트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이벤트로 어떤 걸 준비했는지 우리 청대 PD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선물 네. 준비되어 있어요? 네, 네,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5초 안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있죠. 지금 이정원 TV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진걸 TV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인사이트 TV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오늘 이정원 앵커님께 질문을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해볼게요. 네. 뭐 1번 짜장면, 2번 짬뽕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 네, 근데 제가 5초를 셀 거예요. 아하. 거기서 네. 이정원 앵커님 만약에 1번을 했어요. 5초 후에.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똑같이 1번, 2번을 둘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정원 앵커가 이제 질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정원 앵커 1번, 2번 많이 맞추신 분께 이정원 TV에서는 이정원 앵커가 커피를 쏩니다. 안진걸 TV에서는 안진걸 소장님이 커피를 쏩니다. 인사이트 TV에서는 인사이트 TV님이 커피를 쏘기로, 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질문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정원의 선택. 여러분도 함께 맞춰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대신, 제가 5초를 세고 난 다음에 기억을 쓸 거예요. 기억 이후에 댓글을 다신 분들은 무효 하겠습니다. 아하. 그 전에 쓰셔야 예, 예. 제가 네.
자, 네, 통계를 낼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네. 네. 가장 많은 선택을 해주시는 분들, 가장 많은 이정원의 선택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우리 이정원 앵커님과 안진걸 소장님이 몇 분에게 쏠까요? 어? 네. 많이 쏘실 수 있나 보죠? 10분 같은 거. 뭐, 그건 TV마다 알아서, 오, 네, 오, 통계를 내서 하도록 자, 할게요. 네, 10분을 목표로. 네. 좋습니다. 우선 몸풀기 게임 빠르게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 네. 우선 문제. 오케이. 6박 7일 동안 여행을 떠나야 한다면, 정말 재수 없고 싸가지 없는데 모든 일 다 하고 너무 재밌는 놈. 2번 너무 재미 없는데 소심하고 말도 안 하는 착한 놈. 자 이제 5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0, 땡. 자 기억 이후로는 자 아직 보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정원 앵커님의 대답은? 너무 재밌는 놈. 너무 재밌는 놈. 1번? 어, 1번. 아, 1번. 네. 아, 1번. 이건 기억하신 거죠? 인생 거기서 거기님과 윤소영님만 지금 1번을 기억 전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아. 기억이 올라온 후에 만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건 무효예요. 아. 그러니까 기억 전에. 네. 아, 그렇구나. 제가 이번에는 기억을 일찍 달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기억 밑으로는 다 무효로 시킬 거예요. 아. 네. 이건 연습이죠.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아, 본 게임입니다. 네. 본 네. 게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보시면 오케이. 커피 쏩니다, 여러분. 네. 커피 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커피 쏩니다. 아, 커피 쏘신다니까 많이들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네. 여러분 빨리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게... 제 뭐 잘 아시죠, 이정원. 네, 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시고 네. 네. 해 주십시오. 자. 자,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도 바로 눌러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 이정원 앵커가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면 1번. 윤석열 집 앞. 2번. 한동훈 집 앞. 와. 자, 5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5. 올려 주세요. 많이 올려 주세요. 3 2, 1, 땡! 자, 지금부터 기억 들어갑니다. 기억 들어갑니다. 네, 이제 이후에 달아주시면 안 돼요. 네, 기억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정원 앵커님의 대답은? 1번! 왜, 와, 왜 1번이요? 왜 1번이요? 그래,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한동훈은 뭐 이슈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네. 다음 주에 일본을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인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답해서 기다리더라도. 네, 그렇죠. 예, 네, 정격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동훈 딸이한테. 근데 우리 막 별로 신경 안 써요. 공항에서 무슨 네. 사진이나 그러니까 포토샷이나 뭐, 만드는 놈. 영어책 이렇게 들고 가네. 예, 관심 가지 마세요. 네. 그런 놈한테는. 네. 예. 네, 한번 만나서 해볼까요? 맞추시는 네. 분들은 본인이 몇 개 맞추시는지 그리고 기억 전에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 아, 5초 그렇구나. 전에 예. 남겨주셔야 돼요. 기억 전에 예. 5초 전에. 네. 오 계속 누르라고 지금. 우리 열변도 할 때는 안 누르시는데 네. 커피 쏘니까 막 들어. 괜찮습니다. 자, 네. 또 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나갔고. 네. 두 번째 문제 가나요?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정원 앵커의 답을 똑같이 맞추시는 분께 커피를 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댓글 중에 지금 어떤 분 달아주셨어요? 류혜경님이 너무 어렵다. 쌍시옷 비읍 달아주셨어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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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이런. 유경생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또 감안해 주시고. 아, 네. 네 이거는, 네. 이정원 앵커님이 네. 앞으로 조금씩 계속 더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1번. 실력파 앵커 이정원 되기. 2번. 인기파 정치인. 이정원 되기. 자, 5초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초. 다시 한번 문제. 1번 실력파 앵커 이정원 되기. 2번 인기파 정치인 이정원 되기. 자, 5, 5 4 지금 남겨주셔야 돼요. 2 1 기어. 자,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자, 과연 이정원 앵커님의 대답은? 이거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 제가 JTBC 나왔잖아요. 지금 정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답은 당연히 2번. 아쉽죠. 네네. 이야. 이거 당연히. 그렇네. 네. 아까 질문 있었어요. 그 H님께서 네. 왜 파란 아재님을 캡틴 탱커 그만두셨어요. 네. 그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언론인 역할을 제가 28년 했고요. 정말 열심히 권력들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랬었는데 언론인으로서의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우리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역할들, 법과 제도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바른 정치, 멋진 정치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야, 이쯤에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정은. 자.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댓글에서 지금 포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많은 어려운 게임들로 질문을 텅디피디님이 고민하시면서 짜셔가지고 맞추기 힘드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실력파 앵커를 버려야 되니까 네. 저에게 또 그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역시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시 잘 듣고 번호를 잘 눌러주셔야 돼요. 빨리 눌러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제. 윤석열이 만약에 퇴진 또는 탄핵이 된다면 1번 이상민 대행, 2번 그러니까 만약이에요. 2번 김건희 대행. 자, 다시 문제 드립니다. 윤석열이 퇴진 또는 탄핵이 된다면 1번 이상민 대행, 2번 김건희 대행. 자, 5, 4,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3, 2, 1, 땡! 자, 우리 이정원 앵커의 대답은? 답 없음. 아니요. 최악의 선택이어도 그나마 낫다는 걸 골라야 돼요. 나의 선택. 무조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지금 잠시 시간이 남았습니다. 진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이상민 대행, 두 번째 김건희 대행. 그 정보로 살아야 돼요. 네. 어느 걸 고르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아, 다시. 조심했어. 자, 여러분도 남았습니다. 기회. 이정원 앵커의 대답은 1번. 왜 1번이에요? 그러면 고쳐 쓰겠습니다. 쓰겠다. 네, 그런데 뭐 김건희는 도저히 고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거기는 이미 고칠 대로 다 고쳤잖아요. 인생을 저장하셔서 네, 얼굴도 다 고쳤고 뭐 다 고쳤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상대가 안 되고 네. 차라리 고쳐 쓰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제대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야, 아 근데 진짜 저 이 질문 듣는데 네.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근데 밸런스 게임은 무조건 5초 안에 답을 골라야 해요. 네, 어떻게 1번 많이 누르셨나요? 2번 누르신 분들도 계시나요? 네, 2번도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게임을 스피드하게 이제 두 문제 남았거든요. 네. 빠르게, 네. 네. 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돼. 네. 예, 네. 네. 잠깐 여러분, 인사이트 TV 이정원 TV 빨리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인생 네. 식당까지 아하. 서울의 소리는 물론이고요. 네. 예, 홍보합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정원 앵커님께서 나중에 네.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전조사가 필요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 아하. 누구와 결혼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두 분 자녀분 다 결혼 안 하셨죠? 뭐 아들 둘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1번 애대로 내려오는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 2번 100억 빚이 있는 아들의 이상형. 자, 다시 문제 들어갑니다. 아니, 못 들었을까 봐 다시. 만약에 이정원 앵커의 두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 누구와 결혼시킬 것인가? 네. 1번 대대로 내려오는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 2번 100억 빚 있는 아들의 이상형. 5, 오케이. 4, 열심히 했어. 3, 2, 1, 뛰어. 선택은? 저희 답은? 선택은? 2번! 2번! 와! 저는 다 맞았어요. 그냥 약간 쉬운데요? 원수랑 결혼할 순 없잖아요. 네. 아, 그런데요. 100억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제 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집을 저는 허락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아이돌들이 벌면 되잖아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 뭐 100억 네. 이상 더 벌 수 있으니까. 상속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빚 상속 포기할 수 있어요. 맞아, 법적으로 가세요. 그것도 가능하다. 네. 예. 네. 그럼요. 돈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예. 2번이었습니다. 고민의 여지 없어요. 자, 마지막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마지막 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맞추신 분들 안 소장님 외에도 계시나요 혹시?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 맞췄거나 아니면 뭐 3개 이상 맞춘 분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그래서 되는군요. 그래서 많이 맞추신 아, 분에게 아, 커피 쿠폰. 어, 근데 네, 댓글이 너무 웃겼던 네. 게 캣파워 33님께서 네. 원수와 결혼하고 바로 아. 이혼하면 됨. 아, 아 이런 또 해결책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이 질문하고 나중에 네. 이제 이건 통계자료 내서 이제 각 TV에서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약속은 지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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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1번. 게스트도 누군지 모르고 대본이 1도 없는 방송. 2번. 작가도 없고 게스트는 많고 대본은 너무 많아서 방송 시작 6시간 전부터 가야 하는 방송. 오케이. 네, 오케이. 어, 바로 결정했어요. 이거는 바로 결정했어요. 네, 이거는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이 어려울 거야.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 자. 세워주세요. 5, 4, 3, 2, 1. 어, 봐봐. 반반 나누잖아, 지금. 사람들 다. 네, 다 1, 2, 1, 2 다 나뉘잖아, 지금. 마지막 기억 쓰겠습니다. 기억. 오케이. 네. 자, 마지막 질문에 이정원 앵커의 네. 대답은? 제가 정말 여기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띄엄띄엄 아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나 1번 뜯었어. 나 뜯었어. 아니, 당연히 1번은 쉬운데? 6시간 전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 가본 방송 되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애드립 방송이에요. 실제로 JTBC에서 뉴스를 할 때도 저 아무런 원고도 없이 4시간, 5시간씩 방송을 했거든요. 네. 와. 네, 그래서 그런 방송 좋아하고요. 뭐 대본이 있다거나 뭐 프롬프터를 봐야 된다거나 뭐 이런 방송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넣었냐면 네. 이정원 앵커님의 서울의 소리 허니 라이브에서 네. 그 무슨 태풍 재난재해 때 그때 방송을 하면서 막 5시간, 6시간 그럼요. 동안 했다가 초신님한테 이렇게도 했습니다 했더니 초신님이 나는 집회 나가서 13시간 방송했어 이래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질문을 넣은 거예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진짜 생방송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옆에 뭐 기자가 출연한다거나 아니면 전화 연결하거나 뭐 라이브 연결하는 것도 없이 아침 뉴스를 할 때 재작년인가 그 의료계 파업이 있었어요. 예, 파업을 예, 하고 예. 파업을 푸는 기자회견을 의사협회 회장이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8시 반에 뉴스를 끝나야 되는데 8시 반에 라이브 연결했어. 예.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나타나고 그냥 기자회견장만 비추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고 예. 이제 파업을 풀고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이제 복귀라는 일이어서 이것도 예. 방송을 끊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최장 저 혼자 35분 동안 혼자 떠들었어요. 생방송 뉴스에서. 지금 뭐 네. 의사들이 파업을 풀려고 하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좀 이따 누구 기자를 연결할 건데요. 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제가 35분 동안 혼자 떠들었죠. 아무런 도움 없이. 그런 방송도 있어요. 네. 그건 그렇게 했겠네요. 그러면 의사들의 파업 현장 자 의협회관에 나가 있는 박예슬 기자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와. 네. 아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의사들이 그동안 7동안 파업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는데 야, 잘하시네요, 파업을 푼다고 합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연결할 텐데 그동안 경과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파업인가 돌입했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35분 정도를 제가 혼자 한 적이 있고 네. 재밌으셨대요. 아, 네. 재밌으셨죠. 재무님 네. 재무님님 5개 다 맞췄고요. 어? 문재님이 이상민만 들렸으니까 4개 맞춘 거고 아~ 수산나님 어려웠대요. 그다음에 설동경님 네. 3개 믿음님 세 개, 인생 거기서 거기님 세 개 이렇게 이제 다 확인했어요. 네. 자, 네, 이게 우리 폴피디님도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네. 이거는 어차피 아니, 방송 건데? 끝나고 나중에 네. 어차피 실시간 댓글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통계 자료를 제가 나중에 네, 해서 취합을 그렇습니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중원 네. 아까 보면 4,720명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지금 4,750명. 그래도 인사 네. 있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네. 안녕 TV 인사이트 TV로 들어오신 분들.
바로 이정은 TV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의리입니다. 의리. 그리고 여기 출연료 10만원밖에 안 드렸는데 제가 구독자라도 늘려드려야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정은 TV로 들어오신 분들도 안녕을 TV 인사이트 TV입니다. 인사이트가 네. 아니고 인사이트 TV 그리고 임세은 식당 TV. 임세은 식당 TV는 아까 그 사이 방송도 하는데 8,000명 다 됐어. 아 정말요? 네. 7,900. 야 대단하다. 60명인가 기억거든요. 네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네. 홍보하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임세은 TV 식당 가면 재밌는 게 많이 올라있거든요. 쇼츠가 재미있어요. 박예슬 아나운서 우리도 이거 밸런스 게임 매일 해야 되겠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긴 하려고 했어요. 아,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 있어요? 질문 하나 남은 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많은데 진짜 네.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이거는 근데 시청자분들도 좀 싫어할까봐 뺏긴 했어요. 야, 네. 마지막으로 해보시죠. 네, 이건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재미로 이건 재미예요. 네. 그냥 네. 1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세계 1위 되기. 최악이다. 2번 국민의힘 지지율 80% 이상 되면서 의석수 250석 되기.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너무 저희가 듣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만약에 다시 한번 1번 네. 윤석열 대통령 세계 지지율 1위 되기. 네. 2번 국민의힘 지지율 80% 이상 250석 가져가기. 오케이. 야,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건 너무 어려우실 것 너무 같아서 예쁘다. 네, 제가 이거는 아니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화를 돋구기 위해서 네. 윤석열 그러면, 화를 돋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어떤 선택하실지 네. 지금 오케이님은 난 아니야. 여러분. 네, 이럴까봐 제가 질문에 안 넣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재미로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이정원 앵커님의 선택은? 야, 진짜 어렵다. 그런데 잠깐 이제 그 말씀하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1번 선택하겠습니다. 오, 오 왜요? 네. 와, 나 틀렸어. 네. 야, 나 2번 나는 틀렸어. 그렇죠? 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1번을 선택할 텐데 이건 그럴 일이 전혀 없으니까. 아, 그렇죠. 다만 그렇죠. 그런데 이건 2번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 국민의힘이 250석을 달성하고 압승을 거둔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거고요. 야. 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지지율 1위 아마 일주일 만에 또 네. 나라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자, 네, 그럼 여러분 이거는 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네. 그냥 재미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질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PD 매우 나빴어요. 아주 내가 봤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네. 벌써 70분 네. 80분 가까이 아, 근데 이분도 가셔야 돼요. 8시 방송이니까 이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너무나 날마다 분통 터지고 네. 열받잖아요. 네. 투표약은 집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회가 없을 때는 유튜브입니다. 서울의 이제... 소리, 네. 이정원 TV, 인사이트 TV, 안익을 TV, 임세은 TV, 또 우리 양이삼 TV, 우이종 TV 이런 TV들이 더 세져야 되잖아요. 네. 자, 두 분 마무리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즐거웠고요. 제가 트레이닝을 벗었습니다. 또 이제 8시부터 시작되는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신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텅디 PD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진걸 TV, 이정원 TV, 서울의 소리, 인사이트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초대님 안 주셔도 되고요. 아유. 예,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박인선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제 8시에 서울의 소리와 이정원 TV에서 공동 송출되고 있는 허니라이브로 그대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가서 아는 척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꼭 인사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내일 1시 반에 안 소장님 저와 톡터뷰가 있죠. 예, 제가 내일 톡터뷰에 여러 가지 현안으로 나갑니다. 네. 재밌는 일도 있었고요. 제가 기부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말 네. 대단한 그래서 여러분 많은 알겠습니다. 출연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진보 유튜브들 조금 보기 싫고 뉴스가 너무 지쳐서 매번 뉴스 사실 보일 때마다 화가 나는데 유튜브에서도 또 화가 나는 내용을 들어야 되니까 화가 나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안 보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진보 유튜브에 많은 스피커들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서 옆사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한 사람씩이라도 꼭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두 분 너무 수고하셨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삼 가져갈게요. 삼삼. 네, 네, 가져가시죠.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네, 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방송은 주말에 다시 재방송으로 나가도록 오, 하겠습니다. 방송 쇼츠 돌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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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식당 인셉트 TV 이재원 TV 안녕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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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